우와, 포테이토 원치킨도 생겼어요. 아, 그리고 광고하는 건 같다. 모험을 하지 말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열 개. 아, 이거 들고 집까지 가야 되네. 한 시간 걸리잖아. 키덜트빈이에요. 오늘은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던킨도너츠와 토이스토리 콜라보의 버즈라이트 이어 먼치킨 팩을 구매를 해봤어요. 먼치킨 10개 그리고 버즈라이트 이어 먼치킨 키트? 이렇게 세트로 해서 13,900원밖에 안 했어요. 물론 봉투 100원 추가해서 딱 14,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저한테는 일단 토이스토리 굿즈가 하나도 없어요. 아, 알린 하나 있다. 썸썸 인형? 그 이유는 제가 이날 이때까지 토이스토리를 한 번도 보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토이스토리를 정주행하기 시작했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번에 토이스토리 4가 나오는 거에 맞춰서 귀여운 굿즈가 나왔길래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실제 버즈라이트 이어 피규어는 진짜 비싸요. 근데 이번에 이게 가격 대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 짠! 이렇게 열면, 오, 안에 이렇게 우주가 펼쳐지고요. 짠! 사용법이랑, 오, 엄청 커. 엄청 크죠? 이렇게 에어캡 포장을 벗기면 오, 약간 디즈니랜드 팝콘통처럼 생긴 먼치킨 컨테이너가 나왔어요. 우와, 그러면 경고, 이 봉지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지 않도록 제품과 분리 후 즉시 버려주세요. 뒤집어 쓸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우와, 와, 이게, 우와, 퀄리티 봐. 보이시나요? 우와. 헬멧도 있고 버튼들. 버튼은 눌리는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먼저 전신샷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모습, 옆모습, 오, 여기 끈까지 보라색, 우와. 그리고 앞모습, 투명 캡을 열어줍니다. 오른쪽 빨간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투명 캡 뒤로 넘기면 컨테이너가 오픈됩니다. 자, 이렇게 연 상태에서 누르고, 우와! 우와! 이거를 열고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래요. 이렇게 닫히고, 그러면 이게 고정이 돼요. 버튼을 누르면서 뚜껑 캡 뒤로 넘기면 뚜껑이 오픈됩니다. 이걸 연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오! 오! 우와! 짠! 이렇게 안에 수납 공간이 있는
이게 먼치킨 컨테이너래요. 여기 이걸 누르고 다시 닫으면 딱 닫혀요. 우와. 지금 이 먼치킨 10개가 이렇게 케이스에 있잖아요. 이게 딱 들어가는 사이즈 같은데 이 상태로 넣을 수 있나? 오오! 우와! 이렇게 바닥에 딱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어? 잠깐만 안 닫혀 안 닫혀요 뚜껑이 없어야 되지 닫힐 것 같은데 그럼 더러워지니까 닫지는 않는 걸로 하죠. 이거 무슨 디즈니랜드에서 팝콘통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퀄리티가 벨트도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먼치킨 패키지도 이렇게 토이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먼치킨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얘는 제가 원래는 노멀한 걸 좋아하는데 버즈 색깔이길래 구매해봤어요. 마투기도 끝에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오늘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귀여운 버즈라이트 이어 리뷰를 해봤고요. 이번에 SPC 그룹에서 토이스토리랑 콜라보 제품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구매하지는 못하겠지만 가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먼치킨의 새로운 맛별 후기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새로 나온 먼치킨 6가지 중에 제가 구매한 건 4개인데요. 가장 기대했던 감자 먼치킨은 맛이 없어요.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상한 맛이 나는 것 같고 버즈 색깔의 이 알록달록한 먼치킨이 이 중엔 제일 맛있어요. 이거 맛 없을 것 같아갖고 두 개만 샀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